가을 우체국 앞에서 그대를 기다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네, 늦가을 떨어지는 낙엽이 감성을 흔드는 요즘입니다. 또 한 해가 저물어간다는 생각 때문에 네. 한편으로 쓸쓸하긴 한데 연말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반가운 때이기도 하죠. 네, 그런데 요즘에 사실 코로나19 위중증 환자가 급증하면서 일상회복이 중단될지도 모른다는 위기도 좀 느껴지는데요. 네. 자, 어렵게 시작한 일상회복의 여정이 여기서 멈추기를 바라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맞습니다. 연말 사적 모임과 다중이용시설 이용이 늘고 있는 상황에서 마스크 착용 또 방역수칙 준수로 예정된 일상 회복은 반드시 지켜내야겠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힘차게 시작합니다. 첫 소식입니다. 단계적 일상 회복에 따라 정부가 새로운 코로나19 방역 지표를 내놓았습니다. 정부는 지표를 기준으로 위험도를 평가해 추가 방역 조치 등을 결정할 텐데요. 관련 소식을 취재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김진재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위험도와 관련해서 새로운 평가 기준을 마련했는데요. 자, 그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네, 의료 방역 대응 지표와 코로나19 발생 지표, 예방접종 지표 이렇게 크게 3개 영역인데요. 3개 영역은 다시 17개 세부 지표로 나뉩니다. 이 중 중환자실 병상 가동률과 주간 신규 위중증 환자 수, 60세 이상 확진자 비율, 60세 이상과 고위험군 추가 접종률, 의료 대응 역량 대비 발생률 등 이렇게 5개가 핵심 지표로 활용되고 나머지 12개는 일반 지표로 활용됩니다. 이를 바탕으로 매우 낮음, 낮음, 중간, 높음, 매우 높음의 5단계로 위험도 평가가 이루어집니다. 위험도 평가는 일주일간 위험도를 평가하는 주간 평가와 4주간의 위험도를 평가하는 단계 평가로 나뉘는데요. 정부는 주간 단계 평가와는 별도로 유행 위험도가 높은 경우 긴급 평가를 통해 이 비상계획 실시 여부를 논의할 방침입니다. 긴급 평가는 중환자실 병상 가동률이 75% 이상인 경우 주간 평가 또는 단계 평가 결과가 높음이나 매우 높음인 경우 또 정부가 전문가 의견을 바탕으로 비상계획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에 실시됩니다. 네, 단계적 일상 회복이 시작되면서 지금 가장 많이 언급되고 있는 지표 중에 하나가 중환자 병상 가동률이잖아요. 조금 전에 들었던 것처럼 긴급평가의 기준이 75% 이상인데 인천과 경기 지역은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네, 우선 17시 기준으로 전국의 중환자 병상 가동률이 63.6%입니다. 아직까지는 긴급평가 기준에 미치지는 않는데요. 하지만 인천의 경우 18일 18시 기준 중환자 병상 79개 중 60개를 사용하고 있어서 가동률은 75.9%입니다. 경기도는 19일 0시 기준 중환자 병상 가동률이 76%인데요. 인천과 경기 모두 중환자 병상 가동률이 75%를 넘은 상황입니다. 정부도 브리핑을 통해서 최근 위중증 환자 증가세가 뚜렷하고 수도권의 발생률이 비수도권의 3배를 넘는 등 수도권의 발생률이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예,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 인천과 경기는 이미 지금 중환자 병상 가동률 지표가 긴급 평가 기준에 도달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자, 이렇게 되면 일상 회복 중단, 비상 계획이 실시될 수도 있는 우려가 있는 건가요? 네, 수도권의 중환자 병상 가동률이 75% 이상인 상황이 이어지게 되면 그런 부분들이 검토가 될 텐데요. 우선 긴급 평가를 통해 부분적으로 조치를 강화할지 아니면 비상계획을 작동시킬지에 대한 위험도 평가를 하게 되고요. 이런 부분들은 일상회복지원위원회의 자문을 거친 뒤에 중대본이 중앙부처, 지자체와 검토해 결정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표 하나가 기준을 초과한다고 해서 바로 비상계획을 실시하는 건 아니고요. 중환자 병상 가동률 등 핵심 지표를 중심으로 평가하되 정성적인 평가나 여러 의견들을 반영해 어떤 조치를 할지 결정하는 건데요. 특히 정부는 이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구분해서 위험도를 평가하고 그에 따른 조치 계획을 검토할 방침입니다. 또 정부는 앞으로 매주 월요일 오후 브리핑을 통해서 위험도 평가와 주간 평가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네, 월요일에 평가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조금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 김진재 기자 연결해서 코로나19 관련 소식부터 짚어봤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김포시의회가 일산대교 통행료를 다시 무료화해야 한다며 항의 시위를 벌였습니다. 김포시 의원들은 요금 징수가 재개된 18일 일산대교 앞에 모여 일산대교 통행료 때문에 시민 모두가 큰 불편과 혼란을 겪고 있다며 일산대교 측에 유감을 표했습니다. 그러면서 일산대교의 항구적인 통행료 무료화를 위해 일산대교 측은 관계기관과 적극적인 협상에 나서달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한편 공익처분 취소 요구를 받아들인 법원 판단에 따라 일산대교는 18일 0시부터 다시 요금을 받고 있습니다.
신용 등급이 낮지만 급하게 돈이 필요할 때 고금리의 사금융으로까지 눈을 돌리는 분들 있으실 텐데요. 이런 분들을 위해서 경기도가 저금리로 돈을 빌려주는 극저 신용 대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은행 문턱이 높은 분들은 관심 가져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최지영 기자입니다. 현재는 자활기업에서 사무직원으로 근무 중인 김남석 씨. 건강 악화로 운영하던 대형 학원을 폐업하면서 이혼과 생활고를 겪게 됐고 채무는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파산 신청 후 면책을 받았지만 형편은 아직도 녹록치 않습니다. 어머니가 갑자기 아팠는데 약값조차 감당할 수 없을 지경. 지난해 경기도에서 극저신용대출 50만 원을 빌려 급한 불을 껐습니다. 그때 얼마나 좀 마음이 편했는데요, 그게. 이게 승근이 이제 하루하루 살아가는 입장에서 보면 그 압박이 굉장히 커요. 그 아니었으면 아마 지금 어머님이 일어나서 걷기도 힘드셨을 거예요. 평상시 그냥 생계에서 쪼개서 하려면은 뭐 다달이 또 내야 되고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힘들어야 되는데 이제 그런 대출을 통해 가지고 이걸 이제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거니까 굉장히 큰 도움이죠. 김남용 씨도 경기도의 극저신용대출 100만 원이 가족을 부양하는 데 큰 힘이 됐습니다. 코로나19로 어려운 때 내 자녀의 학용품과 식비 등 그야말로 긴급 생계 자금이 돼줬습니다. 저희가 이제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얼마 안 된 시기고 하니까 돈이 모자랄 시기 때문에 나갈 활동을 못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식비 쪽으로 쓰고 애들 필요한 것 쪽을 많이 썼죠. 일단은 급한 불 같은 거나 돈 필요할 때는 그거를 썼고 대처를 했고. 경기 극저신용대출은 경기도가 작년부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신용등급이 낮은 경기 도민을 대상으로 심사 없이 50만 원까지 빌려주다가 지금은 다양한 형태의 대출로 세분화했습니다. 저신용자분들은 제도권 금융기관에서 대출이 안 되시기 때문에 불법 사업금융에 노출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에게 소액금융을 지원하고 경제적으로 재개하실 수 있도록 기획된 복지 서비스입니다. 상품은 일반 심사 대출도 있고 뭐 청년 대출이라든지 불법 사금융 대출이라든지 대상에 따라서 상품이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만 19세 이상의 저신용 경기 도민이면 심사를 거쳐 5년 만기 연 1% 저금리로 최대 300만 원까지 대출을 지원해줍니다. 신청은 경기복지재단 홈페이지 사전 예약 후 경기도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를 방문해 하면 됩니다. 경기복지재단을 통해서 예약을 하시게 되면 본인이 내담하셔서 본인 확인만 가능하면 바로 가능 여부가 확인이 되십니다. 현장에서 대출 가능 여부를 바로 알 수 있는데 신용점수 나이스 724, KCB 655점 이하 경기 도민은 누구나 손쉽게 이 사업을 이용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경기도는 내년에도 이어갈 예정. 대출 사업과 연계한 재무 관리나 재기 지원 프로그램도 기획 중입니다. 또 조기 상환한 대상에 한해 재대출을 해주는 방안도 마련 중입니다. 경기지TV 최지연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겨울이 되면 몸도 춥지만 무엇보다 마음도 시리게 되죠. 저도 아직 혼자라서 그런가 마음이 좀 시린 느낌이 드는데 김나영 아나운서는 어떠세요? 맞아요. 특히 이제 요즘 같은 때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에게는 더욱더 춥게 느껴지는 계절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맘때가 되면 이웃들을 위한 나눔의 손길들이 이어지게 되잖아요. 네. 부평구 십정동 주민들이 이웃들을 위해서 작은 나눔을 실천했다는 소식입니다. 그 따뜻한 현장 이재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부평구 십정 이동 주민들이 지역 홀몸 노인 가구를 방문했습니다. 그들의 손에는 닭백숙과 귤 등 먹을거리가 한가득입니다. 십정 이동 주민들이 지역 홀몸 노인들을 위해 준비한 선물입니다. 주민들은 자신들에게 주어진 지원 기금을 코로나19로 어려운 홀몸 노인들의 음식을 마련하는데 기꺼이 내놨습니다. 생각지도 않고 코로나로 너무 힘든데 너무 반응들이 좋으십니다. 네, 그래서 저희들도 보람을 느낍니다. 주민들이 삼삼오오 모여 김치를 담급니다. 절인 배추에 빨간 속이 채워지니 보기만 해도 먹음직스럽습니다. 바쁘게 손을 움직이는 이들은 십정 일동의 주민들. 지역 이웃들을 위해 봉사활동에 나선 겁니다. 어르신들께 드리는 거니까 우리 여기 봉사단들 여기 십정 마을 사람들하고 굉장히 정성 들여서 했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저기 하더라도 좀 맛있게 드셔줬으면 좋겠어요. 이날 담근 김치는 모두 560포기. 정성스럽게 만든 김치는
홀몸노인 등 지역 200가구에게 전달됐습니다. 우리 10.1동의 어르신들 어렵고 힘들고 코로나로 인해서 너무 어려운 시대에 저희들이 이렇게 잘은 많이 못했지만 이렇게 맛있게 해서 김장을 드릴 때 맛있게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웃과 함께하는 십정동 주민들. 추운 겨울을 보다 따뜻하게 보낼 수 있는 건 주민들의 이런 따뜻한 마음 때문입니다. 헬로TV 뉴스 이재필입니다. 네, 어려운 때에 더 필요한 나눔이라서 올겨울 나눔의 손길들이 유독 더 따뜻하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지역 곳곳에 보면 크고 작은 나눔들이 더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과 함께 공감할 수 있도록 저희 헬로TV 뉴스가 찾아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식사하셨습니까? 올해 쌀 생산량이 지난 2015년 이후 6년 만에 늘어났다는 소식입니다. 통계청의 자료를 보면 올해 쌀 생산량은 388만 2천 톤으로 350만 7천 톤이었던 지난해에 비해서 10% 가까이 증가했는데요. 올해 재배 면적도 늘고 또 날씨도 좋아서 쌀 생산량이 늘어났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풍년임에도 불구하고 정작 농민들의 근심은 더 깊어졌다고 하죠. 갈수록 줄어들고 있는 쌀 소비량 때문입니다. 지난해 우리 국민 한 사람당 연간 쌀 소비량은 57.7kg. 하루에 겨우 쌀밥 한 공기를 먹는 수준입니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학교 등에서 집단급식이 줄어든 데다가 1인 가구가 늘면서 쌀밥 먹는 사람이 갈수록 감소한다는 분석입니다. 이렇게 곳간은 넘쳐나는데 쌀값은 갈수록 떨어지는 상황. 농민들은 식량 안보 차원에서 쌀을 비축함과 동시에 농민들의 소득을 보장해줘야 한다고 말합니다. 얼른 상태에서 조금 조정 상태인데 지금 시장을 이렇게 정부에서 뭐 물가를 잡으려는 측면에서 뭐 이런 쌀을 가지고 지금 쌀이 비싸다 이런 의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농민들은 그게 불만입니다. 농민들도 어느 정도 소득 보장이 돼야 삶을 영위를 하는데 물가가 조금만 들썩이면은 농산물을 가지고 물가를 잡으려고 하는 자체가 발상이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농자 천하지 대본. 예로부터 농업은 국가 유지의 근간으로 불렸죠. 풍년에도 웃지 못하는 농민들을 위해서 정부는 쌀값 안정에 신경을 쓰고 우리 국민들은 쌀 소비를 늘려 나가야겠습니다. 헬로TV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키워드 뉴스 시간입니다. 먼저 오늘 살펴볼 첫 번째 키워드는 김포시 1호입니다. 김포시가 관용차로는 처음으로 수소차를 구입했다는 소식인데요. 김포시는 수소 연료를 쓰는 관용 차량을 확대해 나가는 한편 구매 지원에도 나서기로 했습니다. 올해 김포시 친환경차 보급 예산은 305억 원으로 이 가운데 수소차 구매에만 34억 원이 지원됩니다. 수소차 지원 보조금은 한 대당 3,250만 원인데요. 올해 106대 보급이 목표입니다. 또 이와 함께 올해 말까지 걸포동에는 수소 연료 충전기도 한 대 설치한다고 하는데요. 이용자들의 편의도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다음 키워드 살펴볼게요. 청년입니다. 부천시가 최근 올해 두 번째 청년정책위원회를 열었는데요. 이 자리에서는 부천시가 추진하고 있는 4대 청년정책 36개 과제에 대한 집중적인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특히 정책 수립을 할 때 청년이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선 행정 절차나 학습 지원 등이 필수적이라는 의견이 다수 언급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청년과 전문가 그리고 시의원 등 모두 18명으로 구성된 부천시 청년정책위원회는 지난 2019년 처음 발족됐습니다. 네, 이번에 살펴볼 키워드는 문화두레입니다. 부평구 문화도시센터가 11월 문화두레 시민회의를 열었다는 소식인데요. 문화두레 시민회는 문화도시 조성 사업의 일환으로 구성된 주민 모임입니다. 그동안 코로나19 때문에 비대면으로 진행됐는데 정부의 일상회복 기조에 맞춰 이번에는 대면 행사로 전환됐습니다. 오늘 헬로TV 뉴스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